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My brother is only 8. 내 동생은 단지 8살입니다. He is much younger than. 자, 그 다음에, 나보다 he is much younger. 더 나이가 어리다. 나보다.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나보다니까 I. 그 다음에 동사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동사를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하세요. be 동사를 넣을까? 아니면 조동사 뭐 can이나 will, may 이런 걸 넣을까? 아니면은 일반 동사를 넣을까? 자, 여기서는 then 앞으로 쭉 올라가서 앞에 어떤 동사가 쓰였는지를 잘 한번 보십니다. 그럼 he is much younger 이렇게 해서 is 그죠? 이렇게 be 동사가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I am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요, 비교하는 두 대상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린 것보다 그는 더 어리다. 내가 어린 것보다 그는 더 어리다. 그래서 그는 더 어리다 할 때, he is much younger 이렇게 했고, 내가 어린 것보다 이렇게 할 때, 보다라는 말은 then이 있고, 내가 어린 것, 이러면 내가 어리다라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영어로 I am young이잖아요. 그러니까 I am young과 he is younger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영어로 어떻게 I am young을 어떻게 갑자기 옮긴단 말입니까? 이렇게 할 때, 반복되거든요, 문장의 구조가. 그래서 he is young 이렇게 할때 I am young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문장의 구조가 주어 동사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동사를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그렇게 하면 좀더 문장도 여러분들 만들기가 쉬워집니다. 한번 그거를 같이 접목시키면서 계속 문제를 볼게요. 2번, Jenny is 14 and she feels unhappy. 제니는 14살인데 she feels unhappy.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She thinks most of the other girls in school are far more popular than.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녀는 생각하기에 she thinks other girls, 그러니까 most of the other girls in school, 학교에서 대부분의 다른 여학생들이 are far more popular, 훨씬 더 인기가 있대요. than 뭐보다 그녀보다. 그러면 그녀가 인기 있는 것보다겠죠. 그녀가 인기 있는 것보다 다른 여학생들이 훨씬 더 인기 있다. 이런 식으로 비교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앞에 있는 think가 반복되는 거 아니죠?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다른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봤었을 때 그녀가 popular한 것보다 다른 여학생들이 더 popular하다 이런 식이니까 그녀가 popular하다라는 표현이 she is popular에서 거기서 이제 뭐 반복되는 popular는 제끼고 she is까지만 써주면은 딱 되는 것입니다. 이 is를 어떻게 써주는지 앞에 보세요. 그러면 다른 여학생들은 popular, 더 popular 하다 할때 be 동사가 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be 동사를 이렇게 반복의 형식이니까 be 동사를 적절한 그 MR is에 맞춰서 she is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주어 동사를 반복하기 싫으면 아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her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겠죠. 자, 3번. The children can't lift that heavy box. 그 아이들은 그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But Mr. Jackson can. 잭슨 씨는 할수 있습니다. He is stronger than. 자, 그는 더 강합니다. 누구보다? 그 아이들보다. 그럼 그 아이들이 뭐한 것보다입니까? 그 아이들이 강한 것보다죠. 그죠? 그러면 the children 다음에 be 동사를 써주면 되죠. are, 왜냐하면 strong한 것보다 Mr. Jackson 씨는 더 strong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be 동사를 쓰는 그런 원인은 이제 그런 논리적으로 그 아이들보다도 Mr. Jackson이 더 strong하다. 그래서 he is stronger than they are strong 이렇게 할때 they are strong이 이제 어떻게 이제 strong은 그냥 반복되니까 빼주고 they are까지만 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 그러니까 비교할 때는 어떤 그 동사까지만 반복되는 건다 제끼고 동사까지만 딱 잘라서 써주면 돼요. 또는 they are 대신에 them 이런 식으로 목적격을 써줘도 되는 것이죠. 또는 the children이라고 그냥 해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다음 5번. I was on time. 나는 정각에 있었습니다. On time은 정각에라는 표현입니다. Jack was late.
제가 늦었습니다. I got there earlier than. 자, 나는 거기에 earlier, 더 일찍 갔습니다. 그 다음에 than, 누구보다, 잭이 뭐 한 것보다, 거기에 갔는 것보다. 그래서 동사가 뭐가 반복되는지 잘 보세요. I got there earlier. 나는 거기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뭐보다, 잭이 거기에 갔는 것보다, 그죠? 도착한 것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되는 동사는 바로 got입니다. got. 그러면은 이 got 대신에 무슨 동사를 써줘라? 대신하는 동사 바로 do 동사. 여기서는 과거니까 did.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got there earlier than Jack did 또는 he did.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6번. My father is out of shape. out of shape는 뚱뚱한 이런 식을 이제 다르게 조금 예의 바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My father is out of shape. 그 다음에 I can run a lot faster than 자, 뭐보다 나는 훨씬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 보다죠. 그죠? 그래서 him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그가 뭐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가 빨리 달릴 수 그가 달릴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빨리 달리죠. 그죠? 그래서 그가 he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바로 동사 run을 쓸까요? 아니면 can을 쓸까요? 앞에 보니까 can run 이렇게 해서 조동사가 보이죠? 그럼 여기서도 조동사를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조동사까지만 반복하고 딱 끊으세요. 그래서 he can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또는 him 이런 식으로 써주도 되겠습니다. 7번 Jenny's classes are difficult. 제니의 수업들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classes니까 복수인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ut my classes are easy. 나의 수업들은 쉬워요. Jenny's classes are more difficult than 뭐보다 나의 수업들 그래서 나의 수업들이 어려운 것보다 제니의 수업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업들이 어려운 거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은 원래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My classes are 이렇게만 써주면은 그것이 비교하는 대상이 똑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My classes are에서 그냥 My classes 이렇게까지만 써줘도 되겠고요. 다른 말로요. My classes are easier than 그 다음에 her classes are 또는 her classes 이렇게까지만 써줘도 되겠습니다.